김종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아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네. 기원합니다. 좀 아까 오신 인트로 김종대 K-1 어떠십니까? 어우, 최첨단에 아주 그 네. 예, 아주 첨단 문명을 뭐 아, 제가 저렇게 또 이미지가 구성될 수 있구나.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션 임파시블을 우리가 벤처마킹했다. 아, 그런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예, 네. 어, 뜻이 있네요. 올해는 제가 진짜 불가능을 가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런 첫 해가 돼야 되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 방송에 이렇게 김종대 의원님 예. 첫 게스트로 모셔서 저희들도 영광이고요. 아, 예. 네,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경제 얘기로 시작해 경제 얘기로 끝났는데, 아니, 네. 물론 경제가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자유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뭐 본인 이데올로기니까 잘하려니 하고 네. 뭐 다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그 기득권 타파, 지대 추구 세력 척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네. 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사실 옛날에 제가 2018년, 19년에 그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의 예, 예, 예. 연설을 아주 네. 국회 당대표 연설이죠. 인상 깊게 들었는데 네. 그때 그 우리나라 지대 추구 세력을 비판하는데 연설의 절반을 할애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왜 이 부동산 문제에서 기업의 대규모 부동산 네. 보유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지대 추구에 대한 어떤 경제를 공격하는데 저는 상당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개념 네. 경제 정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선명하게 들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지대 추구 세력은 저기 플랫폼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밸리의 네. 구글이라든가 네. 유튜브, 페이스북, 네. 애플 같은 네. 이렇게 한번 시스템을 공급해서 초독점 사회를 만들면은 그 이용자들의 무료 노동을 착취해서 맞죠. 예, 이런 예. 거를 지대 추구 세력이라고 맞습니다. 최근에는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지대 추구 세력은 실리콘밸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대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지대 추구냐 이런 점을 가지고 막연하게 지대 추구 이래버리면은 이게 뭐 과거에 그 진보 정부가 네. 얘기하던 가장 그 경제 민주화의 어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좀 의아한데 네. 결국은 노조, 노조. 오, 예, 그 노조의 뭐 저기 뭐 이게 뭐 귀족 노조, 갑질 행태 뭐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대축을 얘기한다면 이거 엄청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겨우 그거 얘기하려고 지대 추구 타당성, 얘기하는 것이냐. 타당성도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거 얘기하려고 역대 정부가 다 지대 추구 플랫폼 기업들 얘기했는데 그건 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건 언어의 낭비죠. 네. 예, 언어의 타락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또 그렇고 기득권이란 건 또 뭘 말하는 거냐. 네. 우리 연금도 기득권이고 건강보험도 기득권이고 다 이렇게 얘기돼 보면 또 노동도 기득권이라는 예, 거거든요. 예. 연공에 입각한 그럼 기득권은 국민이네요? 글쎄 그러니까 참. 아니 우리가 통상 기득권이라고 할 때는 기득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이렇게 돼서 주로 이제 그 평생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또 어떤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그래서 돈이 돈을 낳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고 예. 이렇게 해서 누리는 기득권을 연상하기 쉬운데 윤 대통령은 그게 아닌가 봐요. 연금, 건강보험 이런 걸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공공성을 기득권이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 존립을 위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구성해 놓은 현대적 복지제도 이 자체가 기득권이냐. 이렇게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데 네. 그러니까 기득권과 지대 추구라는 거는 이 개념 규정이 엄밀하게 가지 않으면 그렇죠. 굉장히 이거 큰일 사람 잡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멀쩡한 사람 그냥 완전히 기득권자 사회 기생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노동조합이 그렇게 되죠 갑자기 그냥 예예 이게 지금 사람 잡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에서 어떤 국가 지도자의 논리적인 네. 엄밀성 그다음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했던 명확한 방향 이런 게 결여됐을 때는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굉장히 위험하게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죠. 네.
근데 배운 게 저런 말들이니까. 거기서 이런 말을 다. 글쎄, 원래 이런 말은 우리 진보정당이 자주 썼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불안합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누구를 향한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예.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기자회견이 아니라 했다면 그냥 기자들이 당신 기득권자는 누구에 물어볼 텐데 기자회견도 아니고 신년사야 그냥 국무위원들 네. 앉혀놓고서 네. 기자회견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 신년사가 어떤 사회에 본인에게는 이제 어떤 적의를 갖고 공격할 대상을 물색하는 이런 신년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우리 민생에 가장 그 가까이에 있는 제도들이 공격 대상이 된다면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의학에서 얘기하는 자가 면역, 자기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 치료제가 없어요. 면역 체계가 내 관절을 공격해 버리니 이런 식의 어떤 관절염에 걸리는 대한민국 같은 네. 자기 공격, 자해적 어떤 저 공격이 돼버리는 예,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우려하고 또 우리가 이런 채널에서도 네.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지대는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얘기해야겠네 정말. 오늘날 저기 기업에 지금 사내 유보금이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제가 국회의원 될 때 600조라 그랬거든요. 그 사이에 400조가 늘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그 힘들어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몰락할 때 대기업은 하나도 힘든 거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최대 호황을 누렸죠. 이런 게 기득권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1%가 기득권이 아니라면 어떤 기득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점들은 좀 올해 많은 지성인들이 좀 비판적으로 아니 근데 기태훈 참사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왜 아, 잊었어요. 이제 완전히 저 이제는 뭉갠 거예요. 지워 나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너무한다, 진짜. 예, 지금 올해 뭐 폭우 또 그 이태원의 참사,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과천 그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에서 네, 네. 화재 사건. 그것도 쏙 들어버렸어요. 예, 매달 그 저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카카오 먹통 사태 같은 자영업자들의 그렇죠. 어떤 끔찍한 피해가 아직도 네. 복구가 안 되고 있고 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안전 사회, 사회가 안전하고 공동체가 건강한. 이런 어떤 그 나라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이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네.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이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뭔가 이런 어떤 호소가 네. 가야 되는데 네. 뭐 수출만이 살 길입니다. 이 얘기 오로지 수출이래. 무역 주자가 470억 달러 되는데 지금 예. 더 했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저 수출 진흥 기금 360조 원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정부 R&D가 30조 원을 넘었다. 사실 이미 옛날부터 세계 5위입니다. 우리가 영국보다 많아요. R&D가. 예, 그런데 그 우리 정부의 R&D는 엉터리입니다. 30조가 아니라 40조를 쏟아부어도 정부의 응용 연구 개발의 98.7%가 성공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은 50%가 넘으면 기관장 처벌이에요. 쉬운 연구만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8.7%가 성공하는 나라예요. 도전적 과제는 정부도 아예 안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행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략 네. 30% 선에서 성공률을 관리하고 그렇군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실패를 지식화함으로써 그 나라의 혁신 역량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우리는 카이스트 대학 생긴 일에 실패한 연구가 두 건밖에 없어요. 네. 40년 역사에서. 그 두 건에 했던 연구자들 지금 감사원 조사받고 진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 개발 성공률이 99.5%예요. 이러니까 북한을 못 따라잡는 거예요. 북한은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거든. 그러니까 이런데 30조, R&D 3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세계 5위권인데 그 시스템 자체가 이게 저기 잘못 관료화돼 있고 네. 그러니까 계속 저런 의미 없는 수치가 그 나열되는 것이죠. 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생산과 복리를 위한 대중들의 어떤 그 이 민생을 위하는데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렇게 쏟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 쉬운 연구만 하지. 누가 요즘 대학 졸업해가지고. 누가 벤처기업 창업하고 도전적인 과제합니까? 은행에 취업하려고 그러고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러고 예. 이런 것 자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나의 어떤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연결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나열식의 이런 수치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아요. 30조가. 10조를 쓰더라도 그렇게 어떤 그 예, 저기 실패하는 자를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선거할 때 선거 공약 1호가 대한민국 실패 박물관을 만들겠다. 청년들의 도전을 그렇지. 아름답게 해가지고 예. 그 실패를 모아서 박물관 박람회를 하겠다. 이게 네. 제 공약이었는데 차라리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과를 냈다보다도 그런 성과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과 열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고 맞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다음에 또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신년사 얘기를 우리 김정두 의원님 하다 보면 뭐 그냥 네. 1시간, 2시간, 3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워낙 예, 예. 제대로 분석을 해주시고 예, 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저희 얘기 하죠. 물론 신년사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래도 도발 응징해야 된다. 이 북한 관계 문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 그 연말부터 신년 벽돌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아마겟돈 같은 하나의 어떤 전례 없는 스펙타클 그 어떤 굉장히 그 저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그냥 많이 쐈다면 네. 31일 날하고 1일 날 네. 쏜 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 600mm 초대형 방사포로에 대한 검수 사격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무인기가 5대 들어왔고 예. 우리 무인기 3대는 북에 올라가 있었고 예. 이런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 뭐 의례껏 남북 간에 있을 법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남과 북이 압도적 대응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술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제는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중무장대한 무기로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했다면 네. 이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네.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고조되면 저는 올해 4월부터가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울 거다. 이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의 등 뒤를 떠밀어 앞에 나가 싸워 하고 막 뒤에서 떠다니는 거는 잘할 건데 문제는 위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백지 상태라고 네.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때 그러다가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이 터진 예.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확하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어떤 그 덕목이 요구되는데 뭐 그냥 압도적인 그 전쟁을 준비해라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라 뭐 또 그 저기 도발에는 뼈저린 후회를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과도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대만 떠도 전투기 출동, 풍선만 떠도 그냥 전투기 출동. 선동 대통령 같아요 네. 무슨.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이걸 어떻게 군이 피로해서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다가 옛날에도 연평도 사건 나고 하도 닥달을 하니까 해병대 이사단, 그 김포에 있지 않습니까? 강화 김포를 경비 쓰는 해병대 이사단에서 총기 난사 사건 터지죠. 간부들 자살하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민항기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기관총 사격을 했습니다. 적기로 오인하고. 이게 경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이 과도한 그 임무부여 때문에. 그 당시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윤일병이 사망했죠. 또 동부전선에서 임병장이 총기 난사 사건했죠. 하루도 바람잘 날 없었는데 안보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다는 시기에 우리 군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풍선 보고 전투기가 출동한다? 아니 사실은 풍선이라 세대건 무인기건 전투기가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게. 마하 1.9의 전투기가 왜 갑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게 집안에 모기 하나 나타났다고 부엌할 삽자로 쇠톱 망치가 다 등장한다 이거예요. 무인기는 다른 방법으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의원님 네. 전화로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해서 집안만 때려 부수지 모기 잡냐고.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의 네. 등 뒤를 떠미는 식의 안보체제. 예. 막 윽박질러 버리니까. 걱정이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인기로 그 대국민 사과를 하려면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무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현행 작전 중인 군이 유니폼 입고 나와가지고 잔뜩 주눅 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아, 저거는 아주 그 저런 모욕적인 장면을 그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고 그렇지. 정무적 책임이 있는 그렇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윽박질러버리니까 주눅이 들어서 저렇게 나와서 사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봄에 철새가 무지하니 날라옵니다. 그때가 서해안에.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철새들이 그냥 떼지어 오르는데 한 겨울에 갔던 애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서해 저 새들 다 어떡할 거고 그거 일일이 다 잡아요 그러면. 근데 그 무인기가 용산시를 지나간 게 뭐 맞나 봐요 그게. 그건 아직까지는 뭐 확신할 아니고. 수 없습니다. 네. 네. 저 김병주 민주당 글쎄, 의원도 예. 남산의 P-37이라는 그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직까지는 아, 확인이 안 되는데 아, 개연성을 네. 얘기한 거죠. 항적을 다 못 잡았으니까 거기까지 날아갔다 와도 못 봤을 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뭐 저기 어디까지 와서 뭘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지 간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 그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대통령의 윽박지르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태원 참사 때도 무슨 현장 소방서장이었다고 나가 있던 파출소 경찰들이 어떻고 아래만 잡돌이 하더만 이번에도 이걸 지휘 통제한 군 수뇌부와 또 정무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고 그거 못 잡고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계속 경찰 군 이렇게 현장 사람들을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일 뭐라? 만만하니까 아... 제일 호구니까 야 말도 안 돼 정말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공직사회 분위기를 보면은 네. 원래 법치라는 것은 법의 권위와 그 엄정함을 국민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법치라 그러는데 이렇게 법과 원칙을 외치는데 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도 윽박지르고 이렇게 어떤 거 아래 사람들 괴롭히니까 공직사회가 얼어붙었어요. 제가 아는 그 친한 대학 교수하고 통화했는데 신년이라서 자기도 연구 논문 쓰고 공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네. 이 글 쓰는데 조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검열을 하는 거야 그냥. 네. 그 국민사회가 그렇게 지금 대통령의 그런 공포스러운 발언과 선동적 발언에 의해서 우리 국민 자체 스스로의 창의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죠. 군 현장 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알아서는 못해. 경찰 군 다 알아서 못하는 거야 그냥.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을 예. 윤석열 차 풍자 만화 그렸다고 그거를 전실 못하게 하고 상을 취소시키는 나라입니다. 네. 아 그래요 저기 저 어떻게 중고생하고 싸웁니까 그래. 참네. 아, 그거 허허 한번 웃고 말 일이지 그게. 예.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자 한동훈 장관의 신년 행보도 많이 주목돼요. 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년사에서도 말이죠. 뭐 아주 심한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정말. 네, 뭐라고 했죠? 이게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아.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사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이게 무슨 뭐 70년대 무슨 뭐 지금 얘기합니까 지금? 참나 이게 진짜 어? 아,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뭐 난소공의 한 대목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내부자들 거래 그거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이, 글쎄 뭐 마약 타령하다가 조폭 타령하다가 예. 평생 한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나 하겠죠. 네. 에, 네. 그 좀 뭐랄까 이 법치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저 사실 한비자가 법치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네. 원래 법은 엄형주의 이렇게 하는 건 그 법은 지엄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제가 있다. 이게 한비자 뒷부분에 나와요. 첫째 민중에 대한 사랑. 이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사랑, 민중에 대한 사랑이 없는 법치는 위험하고 네. 두 번째는 그 법은 알기 쉽고 누구나 친숙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3,800개입니다. 국회의원도 무슨 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법률이 기득권자들의 무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법률가들의 무기가 돼버렸어요. 네네. 뭐가 친숙합니까? 그다음에 법이라는 게 저런 엄영주의의 끊임없는 민중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법은 입법 취지, 목적상 유효한 것이지 네. 이 법 조문에 구애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피는 끊임없는 사랑 위해서 네. 그런데 한비자를 읽은 사람이 이 뒷부분을 빼고 읽는다고 앞부분은 읽는데 그게 앞부분이 이제 파시즘으로 오인될 수 있는 네. 좀 독소 조항이 많아요. 법치는 법은 군주가 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일단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게 법치에 이어가지고 세치라 그래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는 신하들이나 백성을 압도해야 된다. 이게 세치. 그다음에 술치. 이건 뭐냐면 유능한 법술지사를 등용해라. 세도가를 동원하지 말고. 그래서 법치, 술치, 세치 이러는데 이 세 개는 어떤 기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거지 한비자의 바탕은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뒤에 나온 민중에 대한 사랑과 어떤 알기 쉬운 법 이거를 얘기한 건데 오늘날 한비자를 앞에 부분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 정부가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 법을 무기로 내가 수사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쥐었다 이런 사람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엄형주의로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앞부분인데 이걸 진시황이 잘못 적용했다가 진시황이 한비자의 법치로 집권한 나라 그 부강하고 막강한 진나라 정말 중국을 최초의 통일날 관료주의를 세계 최초로 네. 발명했고 이 나라가 30년이 못 가서 망해버려요. 그다음에 조조가 한비자의 신봉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비참하게 예, 됐어요. 예. 그 왜 법과 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오래 못 가느냐? 앞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아니 뭐 법으로 따지자면 히틀러는 뭐 유대인 학살을 뭐 불법으로 했습니까? 다 유대인법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예, 예. 유대인 위원회 만들고 맞아요. 해가지고 법 절차대로 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1단계 격리, 2단계 몰수, 3단계 추방, 4단계 이주 여기까지 한다니까 5단계 최종 해결책. 가스 시리즈. 이거 다 법 절차대로 한 겁니다. 국가 관료 조직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범 재판을 받던 아이히만이 저는 국가 관료로서의 충성을 다했다 그런가 하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다 법과 원칙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뭐가 빠졌어? 결국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양심이 빠진 것이죠. 이게 법치의 문제인데 법치는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을 안 읽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앞부분이 나오니까 이걸 또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신년 벽두에 40% 나와. 이게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 그 다른 여론조사도 있던데 대선주자 적합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네. 이재명 37.3%, 한동훈 17.8%, 예. 홍준표 10.3%, 오세훈 6.2%, 이낙연 4.9%, 안철수 3.5%인데요. 네. 이게 뭐 야권 후보자는 이재명 한 사람이 여권이 다 많아요. 이런 네. 특수 한동훈이가 좀 올라가 있는. 네, 과거하고는 정반대는 옛날에 예. 그 국민의힘은 대권 주자가 없어서 아주 거의 뭐 빈사 상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건데.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진보가 좀 눈을 떠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우리도 너무 그 도그마에 빠졌던 게 아닌가. 이제는 서로 사람을 아끼고 지켜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키워주는 문화를 우리가 조금 분발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 네. 무엇보다도. 네. 윤석열식이 아닌 다른 대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맞습니다. 202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정부하고 열심히 싸우지만은 물어뜯고 싸우는 거 못지않게 우리가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더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맞습니다. 험단한 정치예요. 근데 자꾸 우리도 쉬운 정치를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티테제로서 만족하게 맞아요.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가 대안이다. 이런 면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풍부한 지성 이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메시지를 드리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통합을 해낼 수 있는 맞아요. 예, 이런 진보의 놀라운 잠재력이 폭발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밝고 생산적인
그런 어떤 진보의 역동성을 보여주시는 게 2023년에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지금 우리가 좀 환경이라든가 뭐 권력 갖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네. 국민 삶의 정치라든가 네. 이런 삶과 결합되어 있는 정치 그러니까 네. 이념이라든가 도구화된 정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갔네요. 아니 그럼요. 예. 예. 올해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예. 예. 추운 겨울에 촛불도 많이 드시지만은 네. 그럴수록 우리 정신을 강하게 단련시켜서 높은 각성으로 훈련된 시민이 민주주의도 할 수 있고 아, 맞아요. 예, 그러면서 또 진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지성 또 우리의 어떤 그 어떤 연대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잘만 뭉치면 우리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개척자들이다. 그렇죠. 예. 우리 운명은 스스로 개척한다. 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올 한 해 좀 밝고 힘차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 이 월요일을 여는 김종대의 K1. 네.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건승하시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네, 김병상 기자의 뉴스 맞춤벌레. 아주 오늘 특별한 걸 취재해서 나오셨죠? 네. 이태원 참사의 외국인 목격자를 직접 인터뷰하셔서 네. 그걸 편집해서 네. 나오셨다는데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현장에 그 시간 내에 네. 있었고 네. 모든 거를 다 봤던 그 외국인 목격자를 만나서 우리 성혜원 기자랑 같이 만나서 10월 29일 날 네네 만나서 뭐 한국말을 잘 못하시고 네. 그리고 영어권 분이 아니세요. 아. 네. 아, 자기 나라를 밝히길 좀 꺼려 하셔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워낙 네.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네. 예. 그래서 아프리카 쪽 나라이고 그래서 만나서 저희가 취재를 한 시간 정도 아, 네, 오래 하셨네요. 시간 정도 본인이 얼굴 나오는 거는 굉장히 꺼려 하셨고 예. 목소리는 이제 나와도 괜찮다라고 해서 먼저 그럼 동영상부터 틀면서 네. 시작할까요? 첫 번째 네. 동영상 보겠습니다. 네. Okay, first question. Would you like to introduce yourself? Yeah, shortly. I'm Wajay. I'm from just only my see in my eye, just I'm telling. Because mom to save me, just someone they call you, record, say, do you interview, please, they save me. And I say, it's okay. I'm talking my, when I see it, that's why I did. The guy also, father, the guy father, he is told me like that. I didn't know him.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도
되게 젊은 친구였는데 네네.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본국에 있는 본인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네. 어머님께서도 네가 본 거를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만일 한국 쪽에서 언론에서 인터뷰가 요청이 되면 네. 충실히 임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젊으신 분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고 이지한 씨 아버님께서도 네. 당신이 본 거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하기 이전에 네. 한 두 군데 정도 우리나라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면으로, 지면으로? 글로 소개가 됐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 네.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그 극우 네. 쪽 그 어떤 이 적폐 세력이 공격을 많이 했나 봐요. 아유.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이렇게 네. 한국 언론들이 통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뭐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해주셨어요. 고맙네요.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두 번째 영상 네. 보여주십시오. Next question. What time did you join to Itaewon Halloween Festival 2012? Halloween, I joined around 7 o'clock. 7 o'clock? Yeah. And why did you go there? Actually, every year I'm going just to celebrate and to take a picture, so many custom. I wearing also custom. So I was just enjoyment. Specifically? Oh yeah, before accident is I was there on the bar like around 10 when according to my picture 그때 so many pictures this bar is accident area. This is 9시 40분, 40, 40분. 여기는 an accident area. 근데 친구 연락하고 I wanna out. When out is people is so many crowded. 너무 사람 많아서 okay, out. 근데 나 여기 살아서 어떻게 가는 거 알아서 how to going out I know. So I'm going is Hamilton underground and I'm going on Hamilton side. 아, 하밀턴 그라운드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이제 그 친구도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네. 그 골목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글쎄 말이에요. 네, 골목. 끔찍한 얘기네. 예, 네, 그래서 네. 이 친구는 그 이태원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해밀턴 호텔 그 뒤편에 보시면은 프로스트라는 술집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프로스트와 그 이 해밀턴 호텔의 구조가 큰 데가 1층은 1층과 그 다음에 뒤에 골목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이 1층이 지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 프로스트라는 술집과 이 해밀턴 1층 로비와 통하는 비밀 통로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주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평상시에 그 길을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글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 평상시에 여기가 뭐 금요일 토요일은 사람이 많으면은 그 주변을 이렇게 그 가드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술집을 지키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통제를 하고 가드라인을 친다고 해요. 근데 평상시에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하던 거를 네. 그 사고 당일 날에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가 날 때 그런 통로를 개방을 해서 사람들을 네. 바깥으로 이렇게 통로로 네. 나갈 수 있게끔 해줬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이 친구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아, 그 비밀 통로만 좀 얘기했으면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빠져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웠던 점은 그런 통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용산구청 측이라든가 경찰 측은 분명히 알았다고 알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경찰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구청 직원들은 알죠.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셨다라고 하면은 대각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스트라는 술집에 그 문을 개방해줘서 사람들이 그렇지.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그렇지, 해서 그렇지. 큰 길가 1층 해밀턴 호텔 1층 로비도 빠져나올 수 있게만 했다 하더라도 이과적 돈이 땅을 칠 얘기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더 밝혀져야 될 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 번째 영상 보여주십시오. 암폴란스 to inside to put her and still is continuous CPR but already is lived I think so then one is I think the controller she get hokey talkie yeah she come in and every if you have no have any hurt just coming out just on the straight to put she say so again to out and I help him to get in out and together to go and so many is dead person is for necky part no have any clothes then I did also is other people also together to put in her so it's really dead people is a lot I was really sad in that time very cry the situation is I looking at everything I'm really sad then yeah. I'm sorry. I I just to see is everyone is like just sleep like so many dead people to see in the street just no have any blood no have anything just sleep you can believe to people how could die is even if you cannot see anything just sleep normal sleep yeah there's that so many news so many people is coming so many police everyone is coming so the helping people is it's okay but it's enough just thank you very much and to say everyone to going out like picking like out but still is I want to see the other people is all is naked so I feel very sad so I'm asking one guy why not covering everyone is naked to sit in the floor yeah so after that this come in like green like plastic they cover everyone 취재하시면서 되게 힘드셨겠네요. 저분들은 네. 굉장히 저분이 힘들다는 걸 좀 네, 매일 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네. 했고요. 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인터뷰 응해 주셨고 네. 제가 그 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밀턴 지하 통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가 여기가 해밀턴 그 뒷골목에 있는 프로스트라는 술집입니다. 아, 졸로 이제 빠져나가고. 네, 저 지금 저기 지금 보이시는 네. 저 통로가 네. 해밀턴 호텔 1층 로비하고 연결되는 통로라고 해요.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 통로랑 연결이 되는. 아,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이 안에 뭐 많게는 한 2, 300명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친구들이 그게 통해서 지금 빠져나왔고, 예,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보니까, 예. 나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체가 벗겨진 채로 결이 누워져 있었고,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통로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사고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그 이태원역에 이렇게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베개와 이불을 가져다가 놨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벗겨진 채 그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눈앞에 선해서 자기가 그런 행동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입을 덮고 하는 게 좀 할 수 있게끔 어떤 이제 추모의 행동을 한 거죠. 예, 다음 영상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After I wake up, I have to go home. I cannot sleep at all. Especially when she is the lady is she skip my face is coming. Yeah, she's coming a lot. So almost 2 weeks I cannot sleep well. She's keep coming. If we have like when is eye off, she's really I remember everything. I got trauma a lot, so I called my mom and I told mom to please pray for me. I see so many die people. I don't know. I cannot sleep. I say mom, she is to, yeah, together to pray each other, like together on the phone. And she asked me, it's just, yeah, so. Every day is I'm coming to put in flower on here. Yeah. Sometimes I want to be right. So, my remembering is most, she is somebody naked. So, yeah, I want to be covered. My feeling is so bad, so. So I buy this pillow. This pillow I buy and I put this pillow because yeah she wanna. 아 덮어주고 싶어서 yeah. 안 들고 왔어요. 아 yeah. 어떻게? 그때 막 like a little bit. I wanna be covering my mind is free. So. 마음이 너무 예쁘다. I'm not doing anything. If you wake up, I'm very happy. Just I cannot help well.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장면들이 인터뷰 그대로 담겼군요. 네. 참 볼 수가 네.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지만 참 네.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저희들이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네. 젊은 친구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글쎄 말이에요. 예. 그 베개와 이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뭐 본인도 너무 힘들었던 마음이었겠죠. 예. 네. 아 이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꽤 오랫동안 이제 살고 있었던 친구인데 네. 일을 하고 돌아오면 한 10시가 넘는 시간에 네. 이태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매일 밤 10시에 도착을 하면서 어느 날 이태원 그 녹사평역에 마련돼 있는 분향소에 갔었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구조를 할 때 도왔던 여성의 사진을 발견을 하고 아, 참.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또 그 사진의 주인공인 또 어머님과 만나는 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I see so many picture in 녹산병. 아, 녹산병. 여기 picture. 때, yeah. Before is no have any picture, so 아. I cannot just only my mind she come in. 아. First time I get just when I see as first when I see it, I was shocking. But she is really exactly recognized. To when I looking is really shocking. Like how could it? Then I just closely I take a picture. When I take picture is one lady is she give me the flower. She ask me is do you know her? She ask me the lady. So I say is yeah. I try to help this lady. But I didn't know her name or everything, but my mind is coming up her face, so. She say, is mom is here, can you meet her mom? I wanna call mom. So, yeah, I say, I don't know, yeah. That then mom is coming. When she is like, 고맙다, 고맙다 하고, 너무 슬프고, 근데,
the mom also she hearing is 외국 사람 to help me already she know because of her close friend she told her mom I think yeah so she is already I know and she is you are the one and she is to say for me is thank you to help me but I cannot say is thank you I say is I'm sorry I cannot help me I'm sorry really I really super cry she mom I don't know like frustrated I cannot say anything to mom is really very sad 그 본인이 김영상 기자도 인터뷰 취재한테 되게 힘들었겠네. 아, 예. 네. 그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여성분의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신 여성분 옆에는 이제 그 여성분의 친구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네. 유족인 어머님한테 사실 있었던 일을 다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한 외국인이 도와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이제 이 친구를 보자마자 아 당신이 그분이군요라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살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에이. 더 이제 괴로웠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네.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장면은 이지한 군 살릴 네, 수 있었던 네. 이지한 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그 여자 아버지인 걸 알아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옆에 이지안. Yeah, 이지안 is just after that. It's just when I see keep him see is I remember he is. I was talking about my friend in the car. He was how could he is like he's really handsome guy. 어떻게 저렇게 yeah, his really body, his feet, how good like 그 얘기하는 사람이야. So all of a sudden, his father, he is, I'm his father. So I really shocking. Then he is told me, yeah, I see him also. I'm sorry about him. I told him. 아버지가 또 오셔갖고. Yeah, I didn't know it. His father, but. He told me I'm really sad for him also when I see him. Before her is coming in the car, I see him to people, the doctor to help him. So I explained that one. The 이지아는 차 안에. 차 안에. Yeah, she's. 거기서 이제 조치를 받았다는 거죠. Yeah, yeah. All treatment I see him. 직접 도와준 건 아니지만 쭉 지켜봤기 때문에 11시 40분까지 yeah, 친구가 살아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계속 그 울던 이유가 40분부터 like 아 11시 40분부터 yeah 40분부터 she's coming. 그러면 이지안을 차 안에서 누군가가 CPR도 하고 산소 호흡도 하고 yeah yeah he get yeah yeah electric shock도 하고 yeah yeah 하고 the and the lady is after that is almost 4 40 Yeah, she's coming after around 11:15 이 정도. 아, 11:15. 그래서 이지아는 CPR도 하고, yeah. 산소호흡기도 하고, 심장충격기도 해서 아, 이 사람은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Yeah, yeah, because they try to help him a lot. So I was thinking. 주체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Yeah, 다른 사람이 other people is they doing in the floor. 바닥에 다 누워있었는데 yeah, yeah. No, 그 친구는 차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서 계속 I was thinking he's alive maybe try to help him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지한 그 친구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I cannot see 그건 잘 모르겠어요 yeah, I didn't know because I in the car but the car is not far for me just in front of me okay. they see everything the car is open and closed Not close because it's three person is they cannot moving so the car is open. 네. 그러니까 이지한 군이 그 앰뷸런스 안에 전극 처치를 네. 받고 살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네요 이분이. 네.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나오진 않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제가 뺀 부분에 네. 설명하는 부분을 들어보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뭐. 구급대원들, 네. 그 다음에 민간인 중에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자기 같은 외국인 모든 민간인들이 네. 아, 참사를 당하신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움직였다. 너무 많이 움직였고 아, 그런데 이제 그 사실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뭐 이런 정부의 관리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관리인들은 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실 참사가 났을 때 그걸 바라보는 모든 민간인들 어떤 사람이든 다 덤벼들어서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어, 지금 현재 뭐 국조위 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요. 뭐 누가 저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네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전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기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겠다. 정말 법을 어기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 풀 완본을 그죠? 네. 네. 따로 해서 제가 네, 다시 올려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늦게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인 것 같아요. 아마 국조특위에서도 잘 이 영상을 보고서 국조특위 의원들도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을 외국인 목격자가 네. 그것도 가감 없이 네. 용기를 내서요. 물론 여러 가지 공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호는 밝힐 수 없었다는 점 네. 양해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이 영상 국조특위위원들을 꼭 보시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정조사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계속 통영하시는 여성분 목소리인데 우리 성현 기자 좀. 네, 성현 기자가 아. 아주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했고요. 네, 네. 두 분이 가셔왔고 네. 고생. 첫 번에는 인터뷰인데 처음 출하에는 이분이 좀 네, 거절했었죠. 거절해서 몇 번 몇 차례 네, 성공했습니다. 설득하고 네. 지한이 아버님 이종철 대표께서 네, 직접 전화 주시고 네. 예,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